우리는 거리를 걷고 커피를 마시고 책을 읽고 SNS도 합니다.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이 모두가 값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데이터입니다. 바로 블록체인 세상에서 말이죠.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고 SNS에 맛집을 공유하면 좋아요를 받고 포털에 질문을 주고받으며 지식을 쌓고 이전에는 딱 이 정도까지였죠. 그런데 블록체인 세상에선 이런 활동이 보상으로 돌아옵니다. 덕분에 누군가는 커피 한 잔을, 누군가는 유명 스포츠 브랜드 제품을 구입하고 있죠. 아침에 올라오는 얼리버드 퀘스트 하나, 그다음에 점심시간에 1.1kg짜리랑 지금 한 5,500 림포코인을 모았고 이게 하나 시세로 따지면 아마 6만 원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. 이 어플이 이제 주는 리워드가 제 생활을 바꾸면서 좀 건강해진다는 걸 느껴서 굉장히 만족스러웠고요. 저는 퀴즈 같은 걸 재밌게 콘텐츠를 만들어서 전략이 좀 통했던 것 같습니다. 초성을 정해주면 주제에 맞는 정답을 이제 찾는 그런 게임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. 막 그림 퀴즈라든지 뭐 진품, 명품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면서 많이 도전해보고 있습니다. 전문가로서 인증을 받고 제 이름을 걸고 답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충분한 고민을 하고 답을 드리는 부분,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. 아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질문을 한번 쭉 보고 관련된 판결이나 논문들 필요한 게 있어 검색을 통해 가지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. 층간소음 문제라든지 반려견 관련된 문제들, 정말 뭐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질문들은 다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. 블록체인 기업들은 유저들의 활동에 토큰과 코인으로 보상을 하는데요. 유저와 서비스 기업 사이에 중개자가 없는 직접적인 보상 시스템이 마련된 겁니다. 블록체인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비즈니스 모델은 컴퓨터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. 블록체인을 우리가 바꾸는 이유는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할 때라도 그 수익이나 이익을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고 균형적으로 나눠줄 수 있느냐 문제예요. 근데 그 비즈니스가 돌아가려면 누군가는 수익이 생겨야 돼요. 그 수익이 생긴 거 가지고 보상을 하고 그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비즈니스 모델에 참여함으로써 수익이 생기고 이런 어떤 토큰 순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. 토큰을 얼마나 보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토큰이 순환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가 있는가, 이게 가장 핵심이라는 겁니다. 앱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집에 들어가면 이제 일상이 끝나는 느낌이었는데 그 어플을 사용하게 되다 보니까 억지로라도 나가게 되고 요즘은 거의 무조건 매일 나가서 산책하면서 한 10km씩 뛰는 것 같아요. 일단 원래 주말에 쉴 때는 침대에 누워가지고 유튜브만 봤었거든요. 그랬는데 제가 핫플레이스를 찾아가게 되고 좋은 사진, 좋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저도 모르게 제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삶의 활력이 조금 더 생겼던 것 같아요. 내 삶 속에 뭔가 녹아들 것 같은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요즘은 TV 시청을 거의 안 하고 있어요. 퇴근 이후에 답을 달고 하는 편이라서 불특정 다수들이 여러 형태의 질문들을 올리다 보니까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게 조금 더 시각이 좀 넓어진 것,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평범했던 하루는 블록체인을 통해 보상받으며 더욱 새롭게 변하고 있습니다. 달라진 삶의 모습들이 데이터로 쌓여 나만의 값진 자산으로 자라나길 기대해봅니다.